안녕하세요. 켄앤 린다 여행 유튜브의 켄앤 린다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600명이 넘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는 1975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자마자 미국을 왔어요.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한 3년은 이것저것 좀 일을 하다가, 저는 이제 널스로 왔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 병원에서 3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3년 일하고 이 리코스토어, 여기서는 리코스토어라는데, 이거를 8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로 편의점으로 그 컨셉을 바꿔가지고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왔는데, 사실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가게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파타임으로 돌렸는데 그것도 하기가 힘들어서 결국 이제 간호사를 포기하고 이 가게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84년부터 했는데, 지금 내년이 2024년이면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30대 돼가지고 지금 70대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내 청춘을 돌려도 그리고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지금 간호원 잡을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와서 이게 장사가 제가 열심히 해서 잘 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돈 세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간호원에서도 월급만 이렇게 그것도 선생님 간호사 그래요? 간호사 그렇죠 그저 체크만 들어오지만 여기는 현금이기 때문에 돈 세는 세비가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간호 아니 이 간호사. 전직을 하지 않았나 간호사에서 그래도 여기 오면은 그저 병원에서 갈 때는 그러니까 널스라는 이름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부사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칭호도 좋고 현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아마 전직을 한것 같은데. 하여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저희 아들이 커버를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타이어를 하고 손을 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7월 달에는 우리 멀리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지런히 다니고 또 노력해가지고 또 구석구석 여행 안 가본 데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여행 좀 만들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밝혀지는 지금 영상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것은요, 저희 집사람이 72세고요. 제가 76입니다. 73이에요. 73 됐어요? 아, 벌써 하나가 한 등급 올라가셨네. 예. 그래서 완전히 70세 노인네 73이면 77, 이렇게 돼서 70대잖아요. 글쎄 이제 됐습니다만은 마음은 아직도 청춘입니다. 그래서 돈 듣기 전에 밴드 사가지고 캠퍼밴을 사가지고 요번 주 지난 다음 주서부터는 좀더 정말 열심히 갈 거예요. 이제 정말이 아니고 우리는 떠나면 그냥 떠납니다. 그냥. 구독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거 사랑합니다, 이런 거. 이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비등생해서 긁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실 리타이어를 했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제 리코스토어, 미국에서 리코스토어, 또 그로서리, 약간의 식료품과 야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가게에.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40년 동안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재주가 없어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걸 홀리 손을 못 놓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은 나와서 제가 이 서류 정리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이 종업원들을 맡겨서 하기 때문에 이 숫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이 숫자가 정확해야지만 손실이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대개 저희가 이제 제가 나와서 그걸 하지만 거의 종업원들이 잘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저 소개를 했으니까 저희 가게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 여기서 얼음은
밴드도 있고요. 어른이 나오고 있고. 크지는 않은데 아주 그렇다고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예, 장소가. 이것이 냉장고 아니에요. 이게 냉장고 안에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냉장고 안에 이렇게 정리가. 저희는 종업원이 되면 많아요. 정리 정도는 언제나 와도 이렇게 쿨러 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또 왜 그렇게 많이 쓰냐면 이 지역이 이렇게 안 많아서 수입해요. 주로 음료수. 음료수로 큰 거울이 달려서 저가 저기 보이죠? 저런 식으로 거울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여기서 우리가 수표를 바꿔줬어요. 자, 수표를 가져오면 현찰로 바꿔줬는데 하도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 수표 바꿔주는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일주일마다 인벤토리, 그 재고 정리를 해서 오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물건이 재어 있진 않아요. 흘리는 대로. 이게 다 이제 상품이고, 이거는 약품이고, 또 이쪽에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술 종류인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이 위에 것까지 저게 이제 끄자보면 이게 내려오는 건데 이게 손이 닿았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키가 안 닿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키가 한 5cm는 줄었나 봐요. 왜냐하면 내가 발판을 놔야지 저거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키가 줄은 거지. 그걸 저게 아니면 내가 몰랐을 텐데 저걸 보니까 손이 안 닿는 걸 뭐 할 수 없지. 나이가 드니까 줄어가는 건데. 가게 문 열고 닫는 거는 다 종업원이 해요. 열고 닫는 건 종업원이 하고 우리 아들도 나오면 가게 뭐 서류 정리 뭐 이런 거를 주로 하죠. 그래요. 레몬, 라임 뭐 그죠. 요런 정도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지금은 구독자가 600명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겁없이 시작해서 지금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는데 봐주셔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충고의 말씀도 해주시면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